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공영방송을 제자리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공영방송 지금 특히나 MBC와 KBS 등 이 공영방송이 그동안 이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했고 나팔수 정도가 아니라 그쪽 진영의 공격수 흉기 그야말로 무기로 작용해왔다 하는 점에서 자,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진숙 후보자는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인사청문회 준비 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법과 방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1조를 읽었습니다. 방송법 제1장 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정 책임을 높인다.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위 설치법 제1장 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전부 다 좋은 추상적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바로 방송의 정상화라는 겁니다. 자, 이 이준숙 후보자는 지금 방송, 특히 MBC 방송 정상화. 자, 이 MBC 방송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쪽에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년 동안 모두 한 7년간에 걸쳐서 그 이전에도 사실상 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 밑에부터 계속해서 이 민주당성 방송을 해왔다. 과거에 광우병 사태, 그때도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광우병 사태 보도를 한 걸 보면, 자, 여기가 얼마나 이념 성향이 깊나. 그래서 사실 이 MBC를 빨리 해체하라 하는 게 국민들이 솔직한 요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의 정상화는 바로 이 MBC도 민영화 하라는 이야기가 많아 나왔습니다. 민영화. 이 MBC의 이 정상화 관련해서 지금 야당 그리고 MBC 관련 이 노동조합 뭐 이 좌편향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준숙 이 후보자에 대해서 극렬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혹시 민영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MBC라고 주인 넘선 회사가 돼가지고 자 자기들이 진지 역할을 해왔고 철저하게 자기들이 홍보 매체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MBC의 민영화 우려를 한 것은 과거에 이 이명박 정부 때 이 보도본부장을 했던 이진숙 당시 본부장이 자 이 정수정확해 지금 MBC의 이사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방문진이라고 방송문화진흥회 여기가 주식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정수정확해 그 박정희 유경수 이름을 따가지고 정수 박정희 유경수 이게 정확해서 3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여기가 지금 방송문화진흥회인데 이 진흥회가 주로 이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여기 자 이게 정수장학회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최필립이라고 하는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이진숙 그 당시 본부장이 만났다. 그러니까 야 이게 민영화 하려고 만난 것 아닙니까? 지금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송이 주인이 없다. 그 왜 주인이 없나? 자, 이렇게 공적인 기구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업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개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 이 국정 조사를 국정 감사를 받아도 MBC가 받지 않고 이사회에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 그래서 그게 방문진이 그 국정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변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은 겉으로 보면은 상업방송이고, 안에 보면은 공영방송이다. 상업방송으로서 광고도 다 하고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회사가 따로 주인이 없다 보니까 노조가 주인이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가 아닐까. 자, 민영화는 MBC의 주식을 팔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팔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데, 그래서 그걸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 KBS만 하더라도 지금 사장이 바뀌었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보면은 뭔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 YTN이 얼마 전에 정상화 됐습니다. 민영화 됐습니다. 정상화라기보다도 민영화. 그런데 그 YTN 안에 노조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민영화는 그 노조가 특정 이 방향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어느
오너가 그 회사 경영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면 노조가 지금처럼 그렇게 폭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방송 노조는 워낙 이 단결력이 강해서, 그래서 SBS도 사실 태영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였는데 그때도 SBS 노조가 민노총사나의 언론 노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이 노조가 태영이라는 모회사까지도 엇박 급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 그 모회사의 윤세영 회장 뭐 여기도 크게 노조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방송은 민영화를 해야 주인을 찾아야 된다. 지금 방송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정편도 많고 또 이게 방송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유튜브도 채널 생기고 채널이 생기고 OTT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방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 지상파의 프리미엄 다 사라졌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튜브 시장의 1위도 MBC입니다. 방송사가 지금 1, 2, 3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프로그램을 잘라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거기 말하자면은 유튜브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막 올려가지고 한쪽에 편향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방송이 자 이 공영 방송이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그 역할을 하기라는 사실상 어렵다. 자 그러면 빨리 민영화 내지는 지금 MBC의 사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한쪽에 똘똘 뭉쳐갖고 민노총 방송 또는 이 민주당 방송을 하는 거를 그걸 깨부숴야 되는데 그 밑에 구성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는 거는 자 크게 하나 방송 문을 닫는 거다. 왜 MBC가 그동안 자 이게 이 제 성인 이 점수가 많이 깎여 있습니다. 자, 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았던 이런 벌점이 많다. 그러면 이 재승인 조건이 안 된다. 그럼 문 닫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다. 겁내고 있다.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과감하게 민영화도 필요하다. 과감하게. 또 셋째는 사장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중립적인 인사로 가지고 이 MBC가 이제는 좌편향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간 오른쪽 기울어지는 사람이 드러나야 이걸 완전히 깨고 부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깨고 부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 자, 그 제도, 이런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준숙, 이 후보자가 적임자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준숙 후보자는, 자, 공영방송을 제대로 놓는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진숙 후보자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여하겠다. 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취임 전부터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 방통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야권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보라면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직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방통위가 장기간 2인 체제로 의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니냐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다 하니까 자 이진숙 후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지난해 8월 22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다. 자,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표결을 야권에서 거부를 했다. 그래서 8월 21일이면 1년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방통위 2인 체제 이 책임이 어디 있느냐 물어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자, 민주당 목 추천이 지금도 2명 공석이다. 지금이라도 2명을 추천한다면 방통위원이 4명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한 명을 추천해서 5인 체제가 될 것이다. 원래 5인 체제입니다. 자, 대통령이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여당이 한 명, 야당이 두 명입니다. 야당은 다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그 대통령이 추천하는 두 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진숙 후보자와 이상인 부위원장 이렇게 두 명이 있고 여당이 한 명을 추천하게 되고 야당이 두 명 추천하면 되는데 야당이 아예 추천 안 하고 지난번에 여기 최민희를 추천해가지고 이 최민희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결격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송통신 관련해서 업무에 종사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어디 그 뭐 상근 뭐 부회장인가 그걸 했다고 하는데 방송통신 관련해서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됐다. 그것보다도 이 최민희는 그동안 여러 가지 편파, 가짜뉴스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은 논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 돼가지고 배지를 달고 과방위원장을 하고서 자 이 이준석 내가 이제 너를 막을 테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 논리나 뭐 이렇게 뭐 점잖게 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그래서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도 지금 점잖고 뭐 품위 있고 중립 중도 이거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원하시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강력하게 밀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자, 공영 방송, 공영성을 제자리를 찾겠다. 아, 이런 의지. 그러니까 지금 MBC와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아성인 MBC가 자 이게 지금 그야말로 공영방송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마음대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거나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거긴 무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봐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